당신의 양시장이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꽤나 좋은 호재성 뉴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오후장 들어서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럴 때는 실적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잡아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티그룹 측에서는 여름에 약 10%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7월에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업종들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7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 보시다시피 2650선에서 2880선까지 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6월까지 들어서 코스피 자체가 2800선을 탈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7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크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 자체가 2880선으로 교보증권에서는 보고를 해 있는데요. 6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개선되는 수출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출과 밸류업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힘이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진짜 숫자, 실적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진한 내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수출 실적 주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옆에 차트로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 역시나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도의 수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중국 안에서의 수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숫자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운송 쪽 그리고 보험 쪽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 가장 큰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보증권만의 전망이 아니라 뭐 삼성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클리 리포트 내놓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결국에는 숫자가 따라오는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실적 부분이라든지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보험과 은행 업종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출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업종 바로 전력 쪽인데요. 특히나 전력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는 결국엔 상승 흐름을 아주 강력하게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옆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대원전선은 9% 넘게 그리고 재룡전기 사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들 중 하나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5% 이상의 강세, 그리고 일진전기, 가온전선까지 일제 오늘 전력주, 전선주들 4에서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현재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력 인프라가 대선 결과와는 이 별개로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한 환경 조성이 전망된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트럼프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또 앞서서 노후화된 미국의 전력망 보강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망 쪽으로의 확장이 주가에 크게 탄력을 받는 이유는 금액이, 돈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두 번째로는 대원전선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저희가 좀 기업별로 약간의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매출이 4조 원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다 안정적으로 약 1조 원대 매출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년간을 봤을 때 4조 원대 매출 현재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500억 원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단이 1,0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내놓은 컨센서스보다 상향된 수치를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KOC 전기를 인수를 했는데 변압기 설비 증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증설을 하게 되면은 매출량이라든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쪽으로도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 시공 기업인 탑솔라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기대감이 나오는 게 대원전선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출을 위해 미국의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구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만 달러 돌파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주목하는 이 두 가지 기업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볼만한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정말 강합니다. KB금융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B증권 측에서는 금융주가 하반기에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보니까는 정리를 했는데요.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규제 완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금융기업들을 미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 규제 완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볼커룰 완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볼커룰을 완화했을 때마다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게 된다면 금융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전보다 죽었습니다. 물론 곧 FOMC에서 금리 인하 한 차례 단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한 차례 금리 인하만으로 사실 전체적인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기엔 좀 힘든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세 번째 이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앞서 7월에 세법과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안이 발표가 됐고요. 또 9월 같은 경우에는 세법과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국회 통과가 될 전망인데 벌써부터 금융주들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 아무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클인데요. 20년의 사이클을 주기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증권주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20년 전에는 보험주가 강세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행주의 강력한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가 20년을 주기로 한국의 주식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5년에 아주 강력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만큼 강합니다. 특히나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업종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다가오는 실적 시즌 이제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인가, 이 실적이 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 그 실적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7월 실적 시즌 그 첫 시작은 삼성전자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다가온 5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실적 예상치 시장은 삼성전자의 성적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 증권
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추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우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한 상황이고 지금 시장의 예상치 영업이익이나 매출보다 10% 이상으로 다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영업이익은 8조 6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흐름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 측면에서 노이즈를 보였던 건 이 엔비디아 HBM3 관련해서 테스트가 지금 좀 잘 되고 있나 그렇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좀 주가가 주춤주춤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현대차 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영업이익이라면 이 HBM3 테스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증권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더 올려잡았습니다. 11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이 안에서 AI 모멘텀 더 강력하게 반도체주 전반의 호조를 함께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지금 판가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도 훨씬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최근에도 지금 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에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철강, 기계, 통신,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내놓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적에 대한 예상치, 영업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는 조금 더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할 점, 주의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공개가 되었던 6월 수출입 동향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6월 수출입 동향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 $80로 흑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4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무역 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부각된 것이 단연 또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년 대비 52.2%나 증가하는 수출액을 보이기도 해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수출의 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반도체의 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어제 공개되었던 섹터 가운데 농수산 식품의 수출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5월 기준으로 8.8%였던 수출량에 대비해서 6월에는 2.2%로 그 성장률이 둔화하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삼양 식품은 8%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 사조대림 역시나 6%대 급락을 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 안에서 수출을 반영을 한 이후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주가는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미리 반영한 종목들은 조금 더 주의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상향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상향된 종목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SK하이닉스, HMM,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롯데웰푸드, 위메이드, DL이 꼽히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5일, 한화솔루션, JRP 엔터테인먼트, 영원무역,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솔루엠이 조금 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흐름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주가가 좀 뒤집힐 것이다, 터너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CJ E&M, 이마트, 넷마블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래도 기대감을 더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그룹 역시나 최근에 좀 해외 시장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환경이 뭐 현대차에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완성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기업들 어떠한 성적을 내놓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 파이널샷에서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